뉴질랜드의 럭비 영웅인 조나 로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럭비 팬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파리 북부 외곽 생드니에서 연쇄 테러의 총책인 아바우드를 검거하던 중에 총격전으로 또 최소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엔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북한 평양 방송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가의 표를 의식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쌀 15만 톤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에 유감을 표하고 인권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럭비 영웅인 조나 로무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럭비 팬들을 놀라움에 빠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아내인 나딘 로무는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주치의이며 오랜 친구인 존 메이후 의사가 어제 오후 로무의 자택에서 사망한 것을 럭비 연맹이 알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에서도 오클랜드에서 출생해 맹게레 지역에서 성장하며 오클랜드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노력을 해왔던 고 로무 선수에게 감사의 뜻과 애도의 뜻을 함께 표하고 있으며 그의 모교인 웰러슬리 고등학교에서는 어제 오후 그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 뜨거운 학화로 그의 죽음을 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로무 선수는 1995년 사우스아프리카에서의 럭비 월드컵에서 유명 선수로 이름이 나기 시작하여 뉴질랜드의 최고의 윙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매우 희귀한 신장병 증상으로 2002년 27세에 은퇴를 했고 어제 40세의 나이로 신장질환과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레이시아 시민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뉴질랜드 군인들의 유해를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크게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독립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뉴질랜드 군인들의 유해 36구는 말레이시아 시민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매년 묘지를 찾는다는 한 유가족은 돌보는 이가 없어 묘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 계획 중이지만 존 키 수상은 유해를 이장하는 일은 민감한 문제라며 거부했습니다. 노동당의 필 고프 의원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며 전사자들이 전쟁 기념 묘역도 아닌 일반 묘지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미 아담스 법무부 장관은 살인, 강간, 성범죄자들이 포함된 167명이 이미 호주에서 추방당해 뉴질랜드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법상 최고 중범죄자들만 관리하고 있어서 이들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아담스 장관은 또 다른 20명이 귀국하기 전에 국회가 추방자 관리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국회는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담스 장관은 올해 초부터 법 개정을 준비해왔다며 야당의 협조 부족을 비난했고 노동당은 오직 몇 주 전에야 장관이 협촉했다며 졸속 법 개정을 비난했습니다. 3년마다 고시가격을 책정하는 해밀턴 카운실이 어제 발표한 해밀턴 지역의 주택 감정가격이 평균 21%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감정가격은 2012년도에 발표한 0.8% 인상에 비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대조를 이뤘고 오클랜드의 주택 투기와 투자자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해밀턴 지역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밀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플래스페프와 로토루나, 헤오르필드, 헌팅동 지역들은 오클랜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주택 구입 희망자들과 먼저 접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32.5%의 인상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감정가격을 책정하는 QV의 이 지역 매니저는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최근 3개월 동안 해밀턴 지역에서의 주택 매매 건수가 갑자기 늘어났고 오클랜드로부터 바이어들이 해밀턴 지역으로 유입돼서 중심지와 프랭크톤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적정한 주거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이 발간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오클랜드에서 보금자리를 요청한 사람은 1,202명이었고 그중 47%는 18세 미만이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점점 더 어린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으며 일을 하는 가정들이 렌트비의 상승으로 인해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에게 매년 사회주택 1,000채를 10년 동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위콜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고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한국 뉴스입니다. 유엔은 지난 18일 현지 시간 반기문 사무총장의 북한 평양 방문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낮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있은 정례 브리핑에서 반 총장은 한반도 내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전제하고 이런 차원에서 반 총장의 북한 방문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반 총장의 방북 추진이 사실임을 공식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유엔 대변인은 반 총장이 특정 시점에 방북할 것이라는 보도나 예측이 나올 때마다 해당 시점에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서도 방북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유엔 대변인은 유엔 대변인 또는 관련 유엔 직원 또는 반 총장이 직접 하게 될 것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유엔 쪽 고위 소식통은 반 총장이 방북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고 현 시점에서는 복수의 날짜를 놓고 일정을 조율하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신화통신이 북한 정부의 공식 창구인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반 총장이 오는 23일부터 평양을 방문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23일도 후보 날짜 가운데 하나였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선택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아울러 조선중앙통신이 공식으로 밝힌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소식통은 반 총장의 방북 일정이 지연되는 것이 일부 유엔 회원국들의 반대 압력 때문인가라는 물음에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순전히 일정 조율상의 문제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무대로 경제 주도권과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이슈에 사안별로 대응하는 APEC 외교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제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장외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외교전을 전개하는 한편 안보 이슈인 남중국해 문제의 경우 항행의 자유라는 우리의 원칙론을 재차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선 경제 주도권 문제에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8일 현지 시간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행사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의 실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마닐라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참가국 간 정상회의를 개최해 TPP 협정의 조기 비준을 강조하는 등 세머리에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이 FTAAP 속도전을 언급했던 ABAC 대화 행사에 참석했지만 소그룹별 토의에서 자신이 맡은 주제인 서비스 산업을 통한 아태 지역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 증진을 발표했고 토론 주제의 하나였던 FTAAP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APEC 사무국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역내 개도국들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협상 경험을 공유하는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은 FTAAP 실현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진국 개도국 간 협상 역량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새누리당 내 공천율 전쟁이 재점화될 조짐입니다. 공개되는 공식 석상에서는 입을 닫고 있지만 공천율과 관련한 기구 구성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룰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16일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이 공천율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슨 공천관리이냐며 언성을 높인 것도 그리고 17일 같은 친박계인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공천기구 구성을 빨리해서 신인들에게 일정을 주자고 밝힌 것도 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선포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위시한 비박계 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친박계는 공천율을 논의할 기구 구성에서부터 충돌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부상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 방지 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 법안은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14년째 국회 문턱 언저리에만 맴돌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해외에서 대형 테러가 터질 때마다 국회에서 입법이 반짝 추진됐지만 논란만 벌이다가 중단되기를 수차례 반복해온 정치권의 단골 쟁점 법안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11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처음 제출된 테러 방지 법안은 테러 대책기구 구성과 테러 범죄에 대한 수사 처벌 등에 대한 제반 내용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둘이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로리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사랑을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라운지 후원업체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 북부 외곽 생드니에서 경찰이 파리 연쇄 테러 총책으로 알려진 압델하미드 아바우드에 대한 검거 작전을 벌이던 중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 2명이 사망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생드니의 한 아파트에 테러 용의자 여러 명이 숨어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흘째 심야 검거 작전을 벌였습니다. 벨기에 몰렌베이크 출신으로 모로코계 무슬림인 아바우드는 이번에 파리 공격을 조직한 인물로 그동안 시리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 IS를 퇴치하기 위해 글로벌 동맹 구성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러시아 여객기 사고 원인을 테러로 결론짓고 IS 본거지인 시리아 라카 공습을 강화한 데 이어 영국도 시리아 공습 참여를 위한 의회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어서 시리아 사태를 둘러싸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온 각국이 IS를 격퇴하기 위해 대대적 연합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가려던 에어프랑스 여객기 두 대가 테러 위협을 받아 항로를 바꿨다고 AP, AFP 통신과 CNN 방송이 지난 1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국제공항을 이륙한 파리행 에어프랑스 65편과
워싱턴 DC에서 출발한 파리행 에어프랑스 55편에 각각 익명의 폭파 협박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 항공편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로, 워싱턴발 항공편은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시아주의 할리팩스로 각각 기수를 돌렸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사고 없이 착륙했고 승객들은 무사히 공항 터미널로 이동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관계자는 CNN에 다수의 법행 기관인 항공기 항로 변경을 유발한 협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FBI는 해당 항공편 탑승객들을 상대로 면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도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동북부 지역에서 지난 17일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최소 32명이 사망했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리가 18일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가비상관리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아다마와주 요라시 지메타에 있는 과일 채소 시장의 한 거리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이 폭발물로 적어도 32명이 숨지고 8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해졌습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폭발물을 두른 한 용의자가 분주한 거리에서 자살 폭탄 공격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나오지 않았으나 나이지리아 동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또다시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위한 추가 매립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필리핀에 대한 적극적인 방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태와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긴장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강조했다고 필리핀 GMA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부상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 방지 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테러 방지 법안은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14년째 국회 문턱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해외에서 대형 테러가 터질 때마다 국회에서 입법이 반짝 추진됐지만 논란만 벌이다가 중단되기를 수차례 반복해온 정치권의 단골 쟁점 법안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처음 제출된 테러 방지 법안은 테러 대책기구 구성과 테러 범죄에 대한 수사 처벌 등에 대한 제반 내용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테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정원의 수사권이 부여되면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면서 장기 표류된 적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가표를 의식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쌀 15만 톤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등쌀에 밀려 지난달 쌀 20만 톤을 사들이기도 한 지 한 달도 안 돼 혈세를 투입해 쌀값을 떠받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전날 정기국회 주요 현안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쌀 15만 톤을 시장에서 추가 격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예산 문제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6일 쌀 20만 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달 13일에는 미국 종합처리장 벼 매입 자금 융자를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늘리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만약 당정이 쌀 15만 톤을 추가 매입을 확정하면 한 달 새 쌀값 하락 대책만 세 번 나온 셈입니다. 23년 역사의 SK 워커힐 면세점이 내년 5월 문을 닫습니다. 900여 명의 종업원은 짐을 싸고 수백억 원대의 재고 상품을 땡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면세점이 강제로 영업을 종료하는 유례 없는 상황에 SK네트워크스는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SK네트워크스에서 운영하는 워커힐 면세점은 이번 서울 시내 면세점 대전의 최대 패자로 꼽힙니다.
롯데그룹은 그나마 소공동점을 지켰지만 SK는 아예 면세 사업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사업을 완전 정리하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SK 네트워크스의 관세법에 따라 3개월 뒤인 내년 2월 16일까지 면세 사업 특허권을 관세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추가 유예 기간 3개월을 더해도 5월 16일까지는 면세점을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에 유감을 표하고 지난 18일 경찰인권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한 교수는 경찰이 이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적 과잉 대응을 해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한다며 경찰청에 사임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민중총궐기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과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치명적인 위해 행위에 대해 항의한다며 경찰 인권위는 형식적 조직으로 전락해 더 이상 위원 업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의 연계단체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처음으로 검거된 사실이 지난 18일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충남 자택에서 검거한 인도네시아인 32살 A씨는 최근 수개월 동안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테러 단체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서 국제 테러 조직 추종자가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공안 당국은 A씨가 어떤 경로로 이 테러 단체를 추종하게 됐는지, 8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테러 관련 활동을 하거나 동조자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천재소년으로 화제를 모은 송유근 군이 내년 2월 박사가 됩니다. 태어난 지 18년 3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송군 지도교수인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열린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학위 청구 논문 심사 공개 발표와 논문 심사위원회에서 송군이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8살에 대학에 입학해서 화제를 모은 그는 2009년 UST 천문 우주과학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송군이 내년 2월 박사학위를 받으면 최연소 박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국내 최초로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 간 조직을 재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가톨릭의대 세포조직공학연구소장 전흥재 교수팀이 간세포의 생존과 증식을 주관하는 세포의 기질을 모사한 지지체를 개발해 성체 줄기세포로 간조직을 재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체외에서 간세포를 배양하는 데 성공한 적이 있지만 성체 줄기세포를 통해서 간조직의 최소 단위인 다세포 집합체의 배양에 성공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흥재 교수는 이번 연구는 생물체의 최소 단위인 세포 차원이가 아니라 장기의 근본 단위인 조직의 기능 수용 차원의 치료 제재 개발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향후 임상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21세기 재생의학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 원화의 기준 환율은 758원 67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6전 25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1원 09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흐린 날씨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역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박세련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전하세요. 게트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 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업체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실크로드 여행사, 두루리 사과농원식당, 게토하우스, 코모노경방, 가노폴리, 퓨처인슈런스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시아의 게시판입니다. 주일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야외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이어 1에서 이어 13까지 주일 학교 학생들이며 오는 11월 29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합니다. 장소는 스카브로우 테니스 센터 69번지 멀튼 로드 세인트 존스이며 참가비는 5불입니다. 문의는 홍석범 라파엘 021-134-9946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안내입니다. 이어 1에서 이어 6까지 프라이머리 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를 개최합니다.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12월 12일, 13일 이틀간 성당 및 산타마리아 학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30불이며 문의는 최선재 라파엘 021-211-752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성가정 편집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월간 성가정 편집부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각 분야별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편집 디자인 부분은 경험이 없어도 속성 디자인 교육을 병행하여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봉사 부분은 편집 디자인과 사진 촬영, 번역, 취재 부분이며 문의는 김재욱 힐라리오 022-075-5657 이메일 jbwoos@hotmail.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정 성당 은경축 기도문과 현수막 디자인 공모 안내입니다. 2016년 성가정 성당 25주년 은경축을 맞이해 기도문과 현수막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당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김광재 토머스모 027-283-236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